가끔 재밌는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기절했어요. 나는 기절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왔어요. 사고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갖고, 아, 내 블랙박스, 근데 블랙박스 없어졌어요. 내 블랙박스가 칩이 없어진 게 아니라 통째로 없어졌어요. 어떡하지? 나중에 봤더니 상대편, 나랑 꽝 붙인 상대편 운전자가 내가 기절해 있는 동안에 내 블랙박스를 뜯어갖고 갖다 통째로 갖다 버렸어요. 이랬을 때 상대편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뭐에,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증거를 갖다 버렸어?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우선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면, 그러면 형을 좀 깎아줄 수 있죠. 또, 내가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도망가면, 도망갔다고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도망가는 겁니다, 범죄자는. 도망갔다가 나중에 조금 깎아달라고, 형을 깎아달라고 자수하고 그러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 처벌하는 거, 그것은 뺑소니. 교통사고 내고, 내가 잘못 사고를 내고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그럴 때는 처벌 규정이 특가법에 있죠. 그리고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없을걸요. 아마 왜냐면 범죄 저지른 사람 도망가기 마련이니까 도망간 것을 범죄 저지른 것도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도망갔어요. 살인죄로 처벌하고 도망가고 또 처벌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 증거를 내가 인멸하는 거. 살인 저지르고 살인에 썼던 그러한 어떤 무슨 흉기 같은 걸 어디다가 버렸다. 그 별도로도 처벌 안 하잖아요. 그게 증거인멸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물건 망가뜨렸죠? 망가뜨렸으면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하십니까?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가 될것 같죠? 재물손괴죄도 내 거를 재물손괴죄 될것 같은데, 재물손괴죄는 처벌이 얼마 안 돼요.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가? 그럴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재물손괴죄가. 별게 아닙니다. 재물손괴 어디 갔나. 여기에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안 돼요. 싸요. 이거 말고, 그럼 뭘또 생각할 수 있나요? 내 물건을 가져간 거죠. 내 물건을 훔쳐간 거죠. 훔쳐갔으니까 절도죄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무겁죠. 내가 절도한 것을 내가 또다시 버렸다. 이걸 재물손괴죄로 둘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내가 훔쳐간 건 내가 갔든 갖고 놀다 버리든 망가뜨리든 내 맘대로죠. 그래서 사고를 내놓고, 그 블랙박스를 뜯어다가 갖다 버린 거. 그것은 어떨 때 그럴까요? 예를 들어 자기가 실선 위반을 해서 실선 침범에 사고 냈다라든가, 또는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냈다라든가, 또는 뭐 신호 위반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가 불법 유턴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를 감추기 위한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내 블랙박스 뜯어다 버린 거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괘씸죄입니다. 블랙박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를 버렸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구속할 거냐 말 거냐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도망갈 우려가 있느냐.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은 둘다 똑같은 거예요. 도망간 거 증거를 싹 버리는 거나 증거가 남아있어서 도망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도주의 우려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성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될 때는 구속시킵니다. 왜냐면 나중에 도망가 버리면 처벌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 중에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처벌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일단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뺑소니도 아니고 12대 예사위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고 그래서 종합범에 들어있고, 그래서 처벌 안 한다, 공소권 없다. 그건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일단은 공소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블랙박스 떼다가 버렸을 때, 절도죄로 처벌한 거, 하는 거 말고,
블랙박스 몇 분 안 되니까, 그거 뭐 한 30만 원짜리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기소유예 벌금형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상대가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또는 추월금지방법위반 뭐 추월방법위반 뭐 이런 것에 해당돼서, 그래서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 보통 때는 벌금으로 할 것도 괘씸하면은, 괘씸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괘씸죄에 적용되면은 그냥 벌금에다가 불구속으로 벌금형 될 것도, 절도죄 있죠? 교통사고 있죠? 합치면은 그거하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제일 무서운 죄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교통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뺑소니가 제일 무섭죠. 뺑소니가 제일 무섭고 처벌 형량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주사고가 아주 무섭죠.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건. 근데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은 괘씸죄입니다. 괘씸죄.